네, 언니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에요. 네, 잘 지냈죠? 네. 더 예뻐졌네. 남자친구와 사이가 좀 좋아졌나? 그때 그 내가 알려준 거 이후로 좋아졌습니다. 아, 다행이다. 오늘은 뭐가 궁금해요? 혹시 그알이라고 아시나요? 아, 최근에 난리 났죠. 저희 병원으로도 막 연락 오고 난리 났어요. 이 약 처방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이 약 먹었는데 나 이제 어쩔 거냐. 전부 디에타민 얘기예요. 뼈다귀 약 말씀하시는 거죠? 최근에 기사를 또 하나 보니까 배우 양기원 학동역서 이상행동하게 만든 다이어트 약 정체는 그래서 나비약을 먹었다고 했는데 이 나비약이 정확히 어떤 약인지 알 수 있을까요? 네, 이 약의 정확한 성분은 펜터민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. 이 펜터민이라고 하는 성분은 우리 뇌로 가서 식욕이 전혀 안 느껴지게 해줘요. 근데 얘는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. 근데 FDA에서는 이 약을 비만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어요.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나쁜 약은 아니에요. 근데 저와 저희 병원 원장님들은 사실 이 펜터민 제제를 굉장히 잘 안 쓰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어요. 근데 이 약을 꼭 써야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. BMI가 막 27이 넘어가서 막 체중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너무 높거나 이 체중을 빨리 빼지 않으면 지금 관절에 위험이 있거나 그리고 내 스스로 식욕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식욕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6주 이내로 의사가 판단 하에 일주일에 한 번씩 부작용을 확인하면서 용량을 조절하면서 처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런 케이스가 아닌 마른 분들이나 조금 통통한 분들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BMI가 높지 않은 환자에게 있어서 이 약을 처방하면 우선 1번은 심장 두근거림이나 체중에 비해서 고용량의 펜터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. 가다가 막 두근거림 때문에 심정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수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에게 FDA가 승인하지 않은 약을 먹게 된 거예요. 그럼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연구가 된 바가 없겠죠.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럼 이거는 앞전에 하셨던 싹센다랑 정확히 어떤 게 다른 걸까요? 완전 다른 약이에요. 펜터민은 식욕을 조절하는 거예요. 뇌로 가서 밥 먹고 싶지 않게 딱 만들어주는 그 기전 말고는 없어요. 근데 싹센다펜 리라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이 식욕 조절제는 장으로 가요, 약이. 그래서 포만감을 좀 유지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. 두 번째는 이 약은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이중 효과가 있어요. 근데 대신에 이제 이 리라글루타이드도 보면은 위장장애를 일으키거든요. 그래서 막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 생기고 막 이런 부작용은 있지만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부작용은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. 근데 이 뼈다귀 약은 뇌로 가는 약이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을 충분히 줄 수 있고요. 의사와 협의 없이 약의 용량을 자기가 맘대로 조절하거나 뭐 이만큼 받아가지고 막 하루에 막 두세 개씩 먹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환각 증상도 일어날 수 있고 자다가 이상행동할 수 있고 누굴 죽일 수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성분이죠. 근데 이게 FDA 승인이 아무리 그러니까 비만 환자를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뭔가 마약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? 그렇죠. 근데 모든 비만 약제들은 향정신성이에요. 왜냐하면 비만이 식사를 빼놓고 해결할 수 없어요. 많이 먹으면서 어떻게 비만을 해결하겠습니까? 근데 그러려면 식욕의 조절이 무조건 돼줘야 되거든요. 근데 이 식욕의 조절은 뇌에서 해요. 뇌에서 하기 때문에 모두 뇌로 가는 약은 다 마약성이 있거든요. 비마약성도 한 가지 정도는 있지만 크게 효과가 없어요. 그러니까 모든 FDA가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다 정신성 약물들이 많아요. 근데 디에타민의 그 연구 결과, 펜터민의 연구 결과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체중을 줄여서 훨씬 더 좋은 아웃컴 결과가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FDA가 승인을 하는 거지.
그래서 잘 쓰면 탁월한 약이에요. 정말 진짜 잘 쓰면. 근데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해서 환자가 마음대로 복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팬텀. 자,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 정민 언니의 오지랖을 한번 부려볼게요. 내가 식욕 조절이 안 된다는 느낌을 탁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식욕을 억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. 식욕을 억제하면 다시 식욕이 늘어났을 때 요요가 반복이 되거든요. 아, 일단 식욕부터 멈추는 약을 받아야겠다. 식욕 억제제 찾아보니까 나비아 효과 너무 좋다고 체중 7kg를 감량했습니다. 리뷰를 보고 그 약을 찾아가요. 근데 그 약은 한번 스타트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부작용이 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첫 번째 스타트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, 이 약의 부작용이 나한테 나타날지 안 날지를 꼭 내 주치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.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약이면 의사가 처방하겠죠. 근데 나한테 지금 부작용이 많고 환각도 일어나고 막 이런 중독이 돼서 문제가 될 것 같은 약은 의사가 처방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체중이 늘어난다, 식욕 조절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일단은 병원에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시도록 하세요. 보통 막 20대 애들 보면은 막 나비약 친구가 받아 있으면은 야 나도 먹어보자 이러면서 나비약을 먹어본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그게 정말 죽음을 부를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내 주치의와 상의하고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